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 리뷰를 올리고 있는 A87 브룩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플러그인은 M태그라고 하는 플러그인이고요.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할 적에 사용하시면 좋은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홈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다운로드 및 플러그인에 대한 소개는 저희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봤었던 모션 VFX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플러그인은 4K를 지원하며 가격은 59달러인데 가격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만족도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조금 내려 보시면은 트레일러 영상이 이렇게 보이죠. 저는 안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스크롤을 더더더더더더 쭉 내려 보면은 이제 해당 M태그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100개의 타이틀 효과 플러그인과 뭐 빌드 인 빌드 아웃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M타이틀 디자인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제 제공하는 타이틀에 대한 타이틀 효과에 대한 카테고리는 총 4가지입니다. 태그, 타이포그래피, 그 다음에 컴포지션, 푸티지 이렇게 4가지고요. 그 외에도 쓸만한 아이콘하고 백그라운드도 몇 가지 제공합니다. 이거 전부 다 해서 100개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사이트는 간단하게 알아보고 바로 나머지는 파컷에서 한번 적용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시면은 이 타이틀 영역에 M태그라고 하는 이게 생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앞서 보신 100개의 타이틀 플러그인과 뭐 백그라운드와 아이콘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얼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격 할인 행사 같은 그것에 중점이 되어서 디자인된 플러그인입니다. 때문에 가격과 제품의 이미지 또는 영상 클립이 정말로 잘 보이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요걸 좀 응용하면서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매 상품은 여행 상품을 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어딘지 모를 해안가를 배경으로 한 푸티지를 이용해서 영상 푸티지를 이용해서 여행 상품 프로모션을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내용은 원래는 100달러인데 50% 할인을 해서 50달러로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영상의 순서는 프로모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푸티지 영상하고 프로모션 정보하고 마무리 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랑 그리고 또 요거 이렇게 일단은 이거 두 개만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푸티지 영상 이것도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넣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우선 프로모션 이름을 적어 놔 봐야겠죠. 이렇게 일단 만들어 볼게요. 뭐 폰트나 이런 거는 알아서 조금씩 조정을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얼추 이렇게 하면 맞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아, 참고로 이게 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여행 상품도 없고, 그리고 제 유튜브 프로모션 이 내용도 뻥입니다.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일단 이렇게 그냥, 이게 타이틀이라고 치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이걸 한 5초 정도로 짤막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자, 이제는 이 타이틀 효과에 푸티지 영상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요거를 클릭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뜨겠죠? 참고로 이게 타이틀 효과이기 때문에 뒤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게 검은색이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거 대신에 보시면은 여기에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활용해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걸로 얼추 넣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나아졌죠? 아까 검은색보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내용을 조금씩 수정을 해야겠죠. new price 대신에 뭐 오리지널 원래 가격이 $100인데 팔리고 그리고 할인된 가격 $50 이렇게 적어두고 뭐 여기다가는 50% 세일. 보통 세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좀 크게 부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크게 부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드랍존에다가 뭐 영상 클립이나 이미지 파일을 넣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뭐 폰트, 뭐 프레임 두께, 뭐 투명도, 뭐 사이클, 뭐 이렇게 크기, 저 같은 경우 없앨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상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꽤 뛰어난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할인이나 아니면 뭐 행사 같은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서 해당 플러그인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타이틀 효과라던가 아니면 뭐 프레임 효과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데 꽤 적합한 플러그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플러그인의 만족도는 한 80% 정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셨다가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뭐 구매를 하셔서 쓴다면 후회하지 않을 만한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플러그인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다른 영상들하고 다른 플러그인 리뷰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이렇게 뭐 모여서 안 보여드렸어요. 앞으로도 모여서 보여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거나 해당 플러그인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실 거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해당 플러그인이 이제 어떻게 빌드인이 되는지, 디자인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다 수월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냥 넣지 않을 예정입니다. 물론 사이트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다면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영상 중간에 삽입을 할 거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플러그인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